자, 5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 뭐 이거 꼭그 절우 개념보다도 그냥 오행의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물이 많으면 여름이건 겨울이건 물이 많으면 물을 막아주고, 추우면 덮여주고, 그러니까 데워주고, 갈증 나면 물을 주고, 너무 나무가 무성하면 가지로 전지 작업해 주고, 너무 새싹일 때는 치지 말고 이 키워주고 물로 뭐 이렇게 수목 수생목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이 그러니까 조우가 어떻게 보면 이 공통보감이 이 초보자들한테는 명리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상식적으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살면서 느꼈던 그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혹, 수다, 무무. 자, 수가 많은데, 을목일주가 해월인데, 수가 많아요. 수가 많은데, 무토가 없으면 어떡해요? 수가 제압을 안 되죠. 그러면 수가 어떡해요? 수가 많으면 수다목구가 되겠죠. 을성, 표부. 을의 성질은 표. 표랑갑. 그죠? 뜰표자죠, 이게? 뜨고, 뜰표자. 떠돌아다닌 표. 야, 을목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정체없이 떠돌아다니고, 유탕지도. 자, 흐를 유자에 탕, 흐를, 뭐죠? 방탕할 탕, 지도, 무리도 자. 그러니까 흘러다니면서 방탕한 짓을 하는 무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쵸? 그리고 약, 만약에 불견 병사, 만약에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 뭐예요? 춥죠? 그런 경우에 차자 난전, 처와 자식이 난전, 온전하기가 어렵다. 혹, 일점 임수, 혹, 한 점의 임수가 있는데, 그런 즉, 다견, 무토. 자, 무토가 하나 있는데, 아니, 임수가 한점 있는데, 무토가 많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심하게 당하겠죠. 그러면 여기 불묘. 그래도 역시 마땅하지 않다. 좋지 않다. 불묘. 아름답지 않다. 묘하지 않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죠. 수가 불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수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토가 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쪽이 너무 치우쳐서 한쪽을 극하는 세력이 많으면 역시 이것도 좋지 못하다. 불묘. 득, 갑재무. 자, 갑목을 얻어서 무토를 제압을 하는데, 가허, 능, 간. 뭐뭐 하는 것이 허용된다. 능, 할수 있다. 간. 줄기간 자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경우는 무토가 또 갑목이 이렇게 있어서 무토를 제압해주면 어떻게 해요? 임수가 살아나죠. 그러면 적당히 살아나면 어때요? 또 좋죠. 수생목 되니까. 그럴 때는 능간, 능이보다 간이 될수 있다. 줄기간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중요 역할을 할수 있다. 뭐 나라의 근간이 될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다만, 위인, 사람됨이 호생, 좋아요. 생활한, 재앙화자의 어질러자죠. 재앙과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재앙과 난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구가 얼굴 구자예요. 억다 우리 구조할 때 구자 쓰죠. 얼거내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끼워 넣다 그래서 소송이겠죠. 소송을 얼거매어서 생비 이 뭐죠? 십이지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십이지심 십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마음을 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소송에서 따지겠다.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녀 일리, 남과 여자가 하나의 이치다. 한 가지 이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 많을 때는 무토로 제압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무토가 없으면 목이 둥둥 떠다니면서 방탕하게 흘러다니면서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무토가 있어서 제압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무토가 너무 많으면 이거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화가 없어요. 병화와 사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춥죠. 추우니까 고독하게 지내겠죠. 그래서 처자가 온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점의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너무 많아도 역시 좋지 않고, 그걸 너무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때 갑목이 나타나서 무토를 극제해주면 그래도 쓸모있게. 왜냐하면 수도 있고, 토도 있고, 목도 있고 하니까 괜찮죠. 이럴 때는 뭐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줄기가 될수 있다. 뭐, 근간이 될수 있다는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사람됨이 어떠냐면, 이 화란.
재앙과 난리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분란을. 그리고 그 걸핏하면 소송을 해서 그 시비지심을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녀일리. 그건 남녀가 똑같은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자, 을목일주가 해월이에요. 거기에 임수가 한점 있고, 토가 많은데, 여기서 갑목이 이걸 써서 제압해줘요. 그러면 줄기가 되는데, 다만, 이 사람됨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가 오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화가 와서, 아니, 무토가 와서 극제를 하고, 해결하는 듯 하는데, 너무 또 심하게 닥달해서 안 좋겠는데, 또 갑목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생겼다가 해결하고, 사건이 생겼다 해결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임수가 와서, 범람해서 안 좋은데, 무토가 와서 해결해 줬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해결을 극하게 하다 보니까 임수가 곤란에 처했어요. 그럴 때 다시 또 갑목이 나타나서 무토를 제압해주고, 다시 해결해 주고, 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이런 상태로 이해한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겠죠. 화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재앙이라든가, 어지러움, 난리, 이런 것 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걸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 성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또 잠잠하면 하면 또 뭔가 생기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리고 이런 마음에는 이 송사를 통해서 시비지심을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변덕이 많고 온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설화구 평지를 보시면 을이 목지질, 을목은 목의 질이 되는데 을목은 목의 질이 되는데 유 비유하면 비 유여 비유해 보면 회초가 이제 꽃 회자에 풀초자죠. 그러니까 꽃과 풀이 풀과 같다 그 말이죠. 을목이 그런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입동 즉 입동 즉거. 자, 입동하면 해월이 입동이 있겠죠? 입동. 그러면 그런즉 고 시들기 시작하고 시들고 수다 물이 많게 되면 즉 표부 떠돌아다니고 떠둥둥둥 떠다니고 약 만약에 무병사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 위구 구원이 사화가 병화나 사화에 구원됨이 없으면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유리전패 앞에 나왔어요. 유리전패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전패 엎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상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엎어졌다 자빠졌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유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화나 화가 없으면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수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수다가 있어야 표부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더 유리하고 적폐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차, 이것은, 네, 곧 뭐냐면, 인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죠. 수생목이니까. 인성이 많고, 그리고 이 재손인. 자, 재성 뭐죠? 토죠. 토, 무토, 여기는 임수. 그래서 무토, 재성이 임수를, 손, 드러내어서 위구야라. 구제해주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을목이 해월인데 수가 많으면은 자 수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수가 많으면 뭘로? 토국수로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뭐냐면 토가 재성이잖아요. 토로서 즉 재성으로서 손 손은 이제 우리가 손해 본다 할 때인데 손해 본다 할때 손에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손에 여기서는 덜어낸다, 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로서 수를 제압을 해줘서 그런 작용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범람하면 수를 덜어낸다 그런 생각 되겠죠. 자, 오히려 또는 반대로 반지 이것과 반대로 일점 임수 하나의 임수가 있는데 이때 무토가 너무 많이 보이면 이때 제왕 파인 재성이 너무 많아서 왕하고 파인 인성을 깬다 뭐죠 토국수로 그걸 해버리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럴 때는 역불이며 앞에서 이런 경우도 역시 묘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랬죠? 그럴 때 뭐였어? 자, 수가 임수가 있는데 요거를 극하는 무토가 많아요. 그럼 무토가 너무 많은 무토를 극하려면 뭘로 극해요? 갑목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 이때는 모름지기 이갑, 갑목으로서 위구,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이 되게 해야 된다. 구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웅. 소위. 소위 뭐냐면 등나계갑시야라. 등나계갑시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는 등나계갑의 의미는 자, 이 을목일주가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나계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 타고 올라가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을목에 있어서 갑목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이 을목이 해월에 있을 때 가장 있을 게 일단 병화가 있어야 될 거고 일단 물이 범람하면 무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그 약할 때는 비겁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는 인성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 인성은 수기 때문에 안 좋겠죠. 이미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비겁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비겁이 이제 갑목도 되고 을목도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 을목 갑목이 있어서 이거는 등나계갑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을목이 유소 못 마는 바가 있어요. 자, 시는 뭐죠? 믿을 시자죠. 의지하다.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 이 무공 공 걱정스럽지가 않다. 공포스럽지가 않다죠. 자, 이럴 때 을목은 믿을 바가 있어서 공포스럽지는 않지만 인 사람은 수 비록 정면간년이죠. 자, 정면간년은 중말로 하면은 이런 뜻이래요. 정면간년은 유능하고 노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됨이 유능하고 노련하긴 하지만 불면 면하지 못해요. 다생시비, 시비거리를 계속 불안을 일으키는 경우. 아마 저도 그런 과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근데 저도 워낙 이 시비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옳은 소리 하고 이 빠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실은 옆에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그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면 간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비지심을 근데 요즘은 제가 자제를 해요. 다 해봐야 쓸데없다 생각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관계될 때는 다 여러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자기하고 이해관계 안 맞으면 돌아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내가 마음 두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시비지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무관심. 주변 것에 옳고 그름을 따져주려고 하는 경향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이제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유여, 여유가 있으면, 유여도 뭐죠? 여유가 있다고 말하죠. 재능이 유여가 있으면, 덕 부족녀라, 덕이 부족하다. 이게 재능이라고보다는 이것은 재물이라고 해야 되죠. 재물. 재성. 즉, 재물이 넉넉하면, 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성은 뭐냐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은 뭐죠? 그거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자, 이게 재물이고 이게 덕이다. 자, 재물 있는 사람은 덕 쌓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없어야. 그러니까 재물 욕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걸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계산이 빠른 거죠. 이해타산이. 그렇기 때문에 덕은 뭐예요? 그냥 자기를 좀 희생하면서 남한테 저기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재물이 많으면 가능해요. 재물이 경험상. 그러니까 재물이 정말 많거나 재물에 대해서 생각이 덜해지면 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극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가 있냐면 재성이 뭐냐면 학생들 말하면 우리가 재성이 학생 때 공부할 때 재성이 많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재성은 뭐예요? 활동이죠, 활동.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활동하는 거. 그럼 뭐예요? 공부가 되겠어요? 인생이 공부잖아요. 제극이긴 하기 때문에 이 학생 공부할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이 재성이 왕하면
알바해서 돈 벌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공부를 등한히 할수 있죠. 이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유여 이덕 부족여라. 재성이 여유가 있으면 덕이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재극인 이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원문을 보시면, 자, 지성목국. 자, 지성목국은 뭐냐면, 을목일주가 해월이니까, 목국은 뭐가 되겠어요?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 자, 목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치. 치는 뭐냐면, 값어치. 값어치. 뭐뭐와 상당하다. 그 말이죠. 시기가 뭐뭐와 상당하다. 소양에 상당하다. 소양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므로, 차. 이것은 우 또한 여춘목동왕. 봄의 목처럼 동왕 역시 같이 왕하다. 자, 봄은 그 자체가 봄의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뭐 지지에 뭐 그렇게 뭐왕그 뭐죠 목국을 이루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강하게 있죠. 예컨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얼마나 강해요. 또는 인월에 태어나도 강하잖아요. 월령상 벌써 목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겨울이지만 해지만 자, 봄의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에 목국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지면 을목이 힘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봄의 제철에 만난 것과 같이 역시 지지야 목국을 이루면 을목이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춘, 봄의 춘목, 봄의 나무와 같이 동왕, 동일하게 왕하다. 이거는 꼭 이런 표현이 아니라도 벌써 뭐예요?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약, 만약에 유, 개출, 개수가 이게 투출되면 수, 모름지기, 취, 무위존, 무토로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겨울에는 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춥기 때문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 게다가, 더하여, 이 병투, 병화가 여기에 투출되면 어떻게 돼요? 과갑진, 결승을 할수 있는,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약, 만약에, 무병무이자. 자, 병화와 무토가 이렇게 없다고 하면, 병화와 무토가 없다고 하면, 자성자패, 혼자서 성공하기도 하고, 혼자서 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또는 자율적으로, 또는 뭐죠? 또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실패를 반배, 성공과 실패를 뭐예요? 반복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종, 끝내는 비승수지배. 자, 지배는 뭐뭐 하는 무리가 되고, 승수는 뭐죠? 이을 승자에 받을 숫자예요. 뭘 이어요? 가업을 잇겠죠, 가업. 가업을 이어서 수, 받드, 계승하지가 못한다. 그 말이죠. 가업을 이어받지를 못한다. 조상의 가업을 계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배, 무리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지지에서 취해요. 뭐냐면, 해묘미 목국을 취했다면, 뭐, 원래는 모을치자죠. 자, 여기 손을 좀 봤습니다. 들려서. 자, 이 지지가 해묘미 목국을 취하면, 모으게 되면, 해묘미가 모여서 목국을 만들게 되면 그 말이죠. 그런 즉, 제 소양춘 씨, 소양춘의 계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양춘 계절인바, 즉, 10월인고, 여춘목동, 동일왕상야라. 여춘목, 여름에 봄의 목과 더불어서, 봄의 목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왕상한 경우다. 왕상 유수사에서 했죠? 왕상. 그러한 것과 왕상하다. 왕상을 이루는 것이 된다. 소 부동자. 다른 점, 같지 않은 점이 소. 같지 않는 바는 원령인왕. 원령인수가 왕하고 간두의 견병. 천간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성 스스로 수화기재, 수화기재가 이룬다. 자, 을목이 해월인데 원령의 인성이 왕하고 해가 왕하고 그 간두에 병화가 있다. 그 뭐죠? 이건 화죠. 이거는 수죠. 그렇게 되면 수화기재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수화기 이거는 이걸로 보면 수화기재는 아니죠. 원래 이거는 수화미재죠. 불비 무엇에 비교되지는 않는다. 춘목지 수와 병견여라. 춘목에 있어서의 그 수가 화가 같이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불비 비교가 안 된다.
자, 참관, 적천수, 보주. 적천수, 보주, 방국절을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 이거 소양춘의 그 시간이고, 봄의 목과 동일하게 왕상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령이 왕하고 간두의 병화가 보이면, 이것은 수화기재가 되는데, 이것은 봄에 있어서 수호가 화가 같이 있을 때와는 불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약유 개출.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였는데, 약유 개출.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였는데, 자, 을목이 해월인데 개수가 투출했는데, 즉 인수태왕, 인수가 왕하죠. 자, 을목이 해월 인수고, 그 다음에 개수도 천간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가 왕하죠. 천간에 투출됐으니까 인수가 태왕하고, 즉 인수라는 것은 수가 태왕하고, 그 다음에 습중, 습함이 중후하고, 음농, 음함이 농한이 음습하다, 그 말이죠. 음습. 차가워. 겨울에 차가운데 물기가 많아요. 축축한.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축축한 옷 입고 있어 보세요. 춥죠?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습함이 중하고 음함이 농하니 반 오히려 견 손해가 보인다. 손해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손해가 나타나게 되는 바 필수 반드시 뭐냐면 무출 합계 무토가 나타나서 개수를 합해서 차감, 수를 없애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게합으로. 무게합파를 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개수를 없애야 된다.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게다가, 이 병투, 병화가 투출되면, 목, 이 목은 자연, 자연이 발영, 자양한다. 스스로, 뭐죠? 꽃을 피우고, 스스로 자장, 스스로 영향을 주어서 장,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성장하게 된다. 약, 만약에 무병무, 병화와 무토가 없으면, 자, 여기서 이 병화와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즉, 그런즉 개수 음습지기, 개수가 음한 기운이기 때문에 반생 위극, 오히려 생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극이 됐다. 그 말이죠. 춥단 말이죠. 원래 우리가 수생목이라기 때문에 뭐예요? 개수가 수생목이 되니까 을목한테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체가 뭐예요? 추운 계절에 술을 많이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추운 겨울에 수가 많은 것은 을목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생목이기 때문에 생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다? 음습하고 오히려 이게 안 좋게 작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 결국에는 불능 할 수가 없어요. 유소 몸 하는 바가 있지가 못해요. 몸 하는 바가 있을 수가 없다. 불능 뭐냐면 건수 세울 건자죠. 세울 건자 나무 숫자. 나무를 세우는 바가 있게 되지 못할 수 있다. 맞아.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추우니까, 그렇죠? 물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나무가 자라기에 좋지 않다. 그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